제가 SNS에서 봤는데 사람을 5초 안에 사로잡는 법이 있어. 5초 안에 사로잡는 법이 있어. 어떻게? 응? 시선으로. 시선으로만? 응. 내가 장훈이부터 한번. 그 상대 이성을 응. 5초 안에. 응. 이 사람들 큰일이다. 이게. 들어봐, 드러나보자. 아니 들어봐, 드러나보자, 드러나보자. 궁금하진 않아요. 궁금하지 않아. 근데 궁금하잖아. 너도 자꾸 하면 빠져들 걸? 자, 일단 장훈이 내가 한번 해볼게. 이러고 있다가 마음에 드는 이성한테 5초 안에 뭐야 깜빡깜빡 세분했어. 뭐야 깜빡깜빡 세분했어. 네 번. 이게 뭐야? 웃었지. 내가, 자 봐봐. 내가. 웃었잖아. 웃었지? 웃었지? 자, 봐봐. 웃었잖아. 자, 일단은 왼쪽 눈을 1초에서 2초를 본다. 왼쪽 눈을 1초에서 2초를 본다. 그리고 왼쪽 눈을. 그리고 바로 입술을 한 2초 정도 바라본다. 그리고 오른쪽 눈을 지그시 쳐다본다. 아유. 흑걸자 눈이. 눈 빠져준다고? 왼쪽 눈을 보다 왼쪽 빠져드는 거야? 진심으로 진짜 진심으로 팩트 폭행을 해주고 싶은데 해줘 너무 해줘 진짜 해줘. 너무 순수한 눈망울들을 갖고 있어서 내가 지금 아니야 우리 그렇게 해줘. 순수하지 않아 그냥 해줘 우리도 그렇게 내가 다른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한 번 자기가 봤을 때 우리가 첫인상에서 별로고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이 별로고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이 그 어떤 퍼포먼스를 해도 크게 관심이 안 생겨. 눈빛으로 5분 5초 봤다고? 갑자기 관심이 생긴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 너는 왜 고기 싸들고 갖고 다 부정적이야. 진짜. 아니 그렇게 잘 놀고 있는데.